눈을 떠나. 뭐야? 아니야.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레이 미쳐나. 샥! 뚫어라! 뚫어라! 눈을 떠나! 그래! 두 마디. 근데 여기서 약간 부이몬이 사기인 게 캡슐진화가 여러 가지 버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부이몬은 그 약간 그 좀 다르게 변신하잖아요. 부이몬은 세 개 변신하지 않나요? 부이몬 세 개 변신하잖아. 좀 사기였어. 근데 멋있었어 부이몬. 그때 그 신정우였나 정우였나 걔가 우리 팀 됐을 땐 진짜 추추몬 추추몬 진아 추추몬 초밥인데 진아하면 세집니다. 제가 근데 좋아했죠. 추추몬 진아하면 뭐하죠 여러분들? 스틱몬. 나 아, 맞아요. 아, 이것도 있네. 크라잉넛 괴짜가지고 오프닝. 막장애니 진짜 미쳤죠. 누구나 다 잘났다고 떠들고 나 같은 거 무시하고 욕하는데 기가 지고 할 말 못할 바보는 아니야. 나 밥만 먹어 갈래. 내 앞쪽. 네, 이메신 재밌긴 재밌었는데 더러웠죠. 똥이 핑크색이고 진짜 존나 더러웠는데 진짜 핵막장. 지금 이 오프닝의 핵심은 마지막에 따라오는 진의 엄마였어. 그리고 점점 같이 달리던 뚱보가 뒤에서 버거우면서 따라와요. 원래 여섯 명이 같이 달려요. 여섯 명이. 근데 뚱뚱이가 있었는데 점점 얘가 뒤쳐져. 정말 재밌었던. 예. 저는 제가 좀 선호하진 않았습니다. 더러웠거든요. 저 더러웠거든요. 예. 근데 진짜 애니메이션 여러분들 보세요. 애니메이션 오랜만에 듣는데 좋네요. 환상 게임은 너무 변질됐어. 환상 게임은 변질됐어. 여기서 주작이 나오거든요. 야, 나도 요즘 조작이 주작 같아. 조작은 만들어진 말 같고 주작이 원말 같아. 이 뭐야 이 가끔 환상게임 막 투니버스에서 투니 뮤직이라고 막 들려줘요 노래들. 근데 거기서 환상게임은 마지막에 살짝 좀 야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야한 걸 한다는 게 아니고 불이 와 옷이 갑자기 없었다가 막 뭐 사고. 근데 아무튼 뭐 그거 보려고 봤었죠. 근데 이게 환상 게임이 스토리는 몰라도 이 뭐야 한 3분 4분 남짓한 이 것만 봐도 약간 좀 가슴 아픈 그런 애니메이션이라 볼 수 있을 거. 저는 그랬어요. 아, 약간 좀 슬픈 거구나. 이 과거랑 뭐 현재 미래랑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거 뭐야. 약간 좀 예,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다. 얘가 이 부분에서 여진공이 그 나체로 울면서 막 울면서 카메라가 점점 내려가요. 근데 딱 아닙니다.
날아오르라 주작이여. 근데 지금만 봐도 되게 뭔가 가슴 아픈 그런 연애 좀 그런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옛날 배경이면서 막 뭐 하이 장군 막 이런 느낌이었다가 갑자기 현대로 오고 막 건물 무너지고 남주가 여주 만나러 오고 그만 봐도 되게 뭔가 슬퍼 보여. 마 뭐야 도시 날아가네. 뭐야. 아무튼 뭐 그랬어 그랬죠. 어? 이건 뭐지? 들어봤던 건가? 아, 진짜 달빛천사는 명곡이 존나 많아요. 유프처 이름까지 알아? 대박. 타토는 주인공 좋아하고 멜로니는 타토 좋아하고 주인공은 H 좋아하고 되게 슬펐는데 마지막 정말 좋았죠. 정말 뭔가 지금은 제가 얼마 전 투니버스 보면서 그 아이돌 이런 거 애니메이션 봤어요. 근데 물론 거기서도 노래하는데 그 노래하는 거 거의 다 노래해요. 한국 성우도 노래하는데 뭔가 이 정도 감동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노래를 너무 평가하는 건지 몰라도 이 정도 뭔가 감동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투니버스가 있는데 기억하는 투니버스 선입니다. 그냥 쓰리버스네 쓰리버스. 야 그래서 H 죽었지 H.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누나가 H를 만나고 싶어서 막 노래를 해요. 내 H 죽었죠? 타토가 H라고 막 환생이라고 막 죽었었는데 뭐 아니죠? 저는 몰라 모르겠어요. 타토 막 인간 뭐 파괴되고 돌아서고 싶었어. 혼자란 외로움에 지쳐서 좌절의 끝에서 내 손을 잡은 건 잊지 못할 추억 속에 눈동자. 죄송합니다. 너무 좋네 노래가. 또 이것도 유명하죠. 이터널 스노우
야 일반화 시키지 마. 이거 모르면 뭐 사람 아니다 이렇게 일반화 시키지 마. 이터널스도. 근데 이거 어떤 분이 댓글 쓴 거 보니까 일본에서 인기가 없었대요 이게. 이 달빛 천사가 일본에서 인기는 없었는데 몇 년 뒤에 일본에서 재조명 받은 그런 애니라고 하네요. 아 일본에서는 성우가 진짜 가수가 있대.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 성우를 진짜 가수로 해갖고 그 성우 경력이 아예 없어갖고 연기가 망했고. 아무튼 좀 예, 그렇다고 하네요. 또 목소리가 너무 허스키해서 안 어울렸대. 어떤 분이 이용신이 살린 애니라고 했는데 맞는 것 같아요. 야, 왜 이렇게 처지냐? 하지만 야, 마이스부터 들어보자. 아, 이거 이거지. 그래. 달빛에서 메인곡 이거 아니냐? 그래, 이거였어. 내 마이셀프라는 진짜 천사. 그럴 수도 있어. 정말 달빛 천사 때문에 그 지금 막 20대 막 되신 분들도 있고 막 아마 아이돌 하고 싶다는 느낌 많이 받았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왠지 왠지 그럴 것 같아. 아니야 맞아. 아무튼 네. 정말 명곡 오브 명곡. 진짜 지금 다 명곡 듣고 있는데 이것도 명곡이죠. 가사가 진짜 이뻐. 가사가 나 진짜 놀랐어요. 가사 보고 배논 뮤티스몬 뮤티스몬 그걸 못 잡아서 운동 아니야.
정말 가사가 진짜 예뻐요 여러분들. 진짜 이 노래 노래도 자체도 너무 좋은데 전 가사가 너무 이뻐서 막 듣던 노래였습니다. 아이디에스님 고맙습니다. 아주 좋네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또 리스트 보니까 쭉 있네 이런 게. 노래 자체는 그렇게 막 진짜 명곡이라 할 수는 없는데 왠지 따라 부르게 되는. 왠지 따라 부르게 되는 노래. 제가 작년에 포켓몬스터 1기부터 나름 정주행 많이 했거든요. 아 물론 많이는 안 봤는데 시간으로 치면 진짜 수십 시간 봤습니다. 근데 진짜 1세대 포켓몬이 정말 난 최고인 것 같아. 제가 또 포켓몬을 다 모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포켓몬은 말도 안 돼요. 진짜 말도 안 돼요. 너무 진짜 말도 안 되게 많어. 솔직히 전세대 포켓몬 뭐 파이어, 주피썬더, 뭐 프리저 막 이렇게 이때가 뭐 있었는데 지금은 뭐의 전설의 포켓몬, 시간의 전설의 포켓몬, 진짜 막 물의 전설의 포켓몬, 아 뭐 그러지 있을 수 있어요. 물 같은 거는. 근데 지금은 말도 안 돼요. 아 썬더 주피썬더 말고 썬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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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지금은 전설의 포켓몬만 진짜 수백 가지가 돼. 진짜 말도 안 돼. 다른 거 아 이거 뭐야. 보보보. 보보 무자코탈 보보보. 노래도 병맛이야. 뿡뿡진 컷 존나 웃겨. 캐릭터 이름이 아 캐릭터가 존나 잘생겼어요. 진짜 사스케급은 아닌데 어떻게 이 만화에서 거의 사스케급으로 멋있는데 이름이 이가스길이야. 그러면서 이가스길이 그러면서 뿡뿡진권 방구 끼면서 막 싸웁니다. 오에오에오에오에오 떡꼬치맨하고 젤라틴하고 돈벼락이 쓰리킬이 하잖아. 그리고 팬서비스맨이 있어. 진짜 맨날 와갖고 팬서비스하고 가. 존나 웃겨. 자 이거는 보보보 자체도 병맛인데 그 조연들 옆에 있는 조연들이 진짜 제대로 캐리하는 그런 애니죠. 네 유명하진 않아. 엄청나게 유명하고 막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아 이것도 유명하지. 이거 진짜 옛날 건데 병신년이 아니 봉신년이. 진짜 명곡이야 이것도. 핵소름. 와 이 봉신년은 근데 밤늦게 했어. 맞아 밤늦게 했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밤늦게 했어. 빠져드나 뭔가 그냥 뭔가 멍 때리면서 그 옛날에 봤던 이 노래를 들었던 그때로 막 추억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진짜 좀 지금은 성우라고 하면 아 뭐 롤 성우 이랬는데 이때는 진짜 성우 이름 다 외웠어. 진짜 양종아 성우 물론 그 뭐 캐롤 유명한 성우 뭐 다 외웠어. 진짜 시영준 성우 막 뭐 다 외웠어. 정광 정광은 지금 정광 성우님은 지금 뭐 연기하고 계시지만
다 해봤어 옛날에는 진짜. 요즘은 뭐 롤송으로 막 그러지만은 장광이구나. 장광 정광이 아니고. 야 이거 대박. 아나 이거 대박. 이거 대박이다 이거. 와 언제 찍 거야. 아 이거 대박 씨발. 올림포스 와. 이건 알지. 대박이다 진짜. 진짜 대박이다. 김태우가 캐리하는 노래. 어릴 때 야한 거. 겁내지 마, 두려워도 하지 마.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있잖아. 세상을 위해 수호신의 모든 지혜 그 속에 만들어가는. 아 근데 진짜 어릴 때 헤라 보면 그렇게 싫었어. 제우스가 다 다른 애랑 막 누워 있고 막 할 뭐 이상한 막 그러는데 헤라가 되게 미웠거든. 진짜 헤라 오면 안돼 제우스 막지 마. 그랬는데 지금 제우스 보면 제우스 쓰레기야. 기억나는 게 아 저는 이미 막 결혼을 한 몸이고 저는 이미 뭐 약속을 했어요 뭐 근데 됐고 그딴 거 없어 그냥 막 해. 아 뭐 하네 그거 막 예 한다는 게 그 나쁘게 한다 이거죠. 예. 제우스 여자랑 사랑할 때 하데스 혼자 개고생아. 맞아요. 하데스 존나 불쌍해. 지옥에서 막 다 같이 불러봐 신들의 노래 올림포스만의 영웅의 시대. 지오디 지금도 좋네요. 제가 이 노래 정말 좋아했습니다. 이 노래 노래 장르. 여기서 다크신이 핵간지 친친. 태양이 사라진 여기 빨간 마스크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정서 때문에 안 나왔다고 하죠. 소문인지 사실인지 모르겠네요. 정말 아이러니한 게 이거 만든 회사가 야인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아 일본에서도 그렇군요. 제발 그만 나를 바라봐. 어둠이
Tell me. 이 마지막에 손 나오거든요. 그때 꼭 나는 얼굴 돌렸어. 꼭 돌렸어 나는. 마지막에 손 넣었는데 막 무서웠어 그게. 와 나 이 애인 진짜 이 노래 좋았어. 크루노 크루세이드 이거 진짜 막장이니 아니야? 이렇게 막장이니 너무 스토리가 얽히고 설켜. 주인공 수녀인데 악마가 있어. 악마 이름 뭐지? 로제트? 로제트가 이름이었나? 여자 이름? 아 크로노죠 크로노. 예 로제트 동생이 사귀잖아. 재밌었죠. 크로노 크루세이드. 아 나 이 애니 정말 좋아했어요. 저 이거 애니메이션 정말 좋아했어. 들어보세요. Don't look back again. 채우기. 채우기 몰라? 법 3장하고 5공하고 여기서 접하기가 존나 웃겨. 접하기가 존나 잘생겼어. 3 이게 진짜 여 진짜 여 그니까 뭐 지금 좀 그런데 진짜 그 옛날 BL의 거의 보이러브의 거의 넘버원이었죠. 채우기가 접하기가 아 접하기가 존나 멋있어. 안경 나오고 안경 쓰면서 존나 목소리도 되게 멋있어. 그러면서 되게 부드러운데 강력해. 게다가 뭔가 얘는 접하기가 뭔가 봉인에 있는데 그 존나 그 봉인이 멋있어. 근데 사오정이 존나 웃겨. 맞아 사오정이잖아 존나 웃겨. 사오정이 존나 웃겨. 맨날 사오정이 존나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하는 막 그런 아 나방 그런게 아니고 사오정이 존나 멋있는데 3장이나 맨날 싸워. 근데 너무 재밌게 싸워. 뭐 리로드 걸락도 있고 리로드 되게 재밌는 게 많았는데 정말 둘이 되게 싫어했어요. 사오정이랑 그 법사 3장이 존나 싫어했는데 막 3장 법사가 막 어디 막 절벽에서 떨어져. 근데 사오정이 딱 잡아주는 거야. 그러면서 날 왜 도와주냐고 하니까 원래 떨어지는 걸 보면 죽고 싶잖아 하면서 막 츤츤대면서 살려줬는데 오공은 귀엽죠. 원래 떨어지는 걸 보면 죽고 싶잖아. 아 이 노래 우리 엄마가 이 애니메이션 정말 좋아했어요.